유병헌 회장의 사망 원인이 미궁에 빠지면서 경찰의 수사도 더욱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송 치재 주변을 수색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게 됐는데 시신 발견 당시에 엉성했던 수사에 대한 아쉬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사인은 여러 가지를 규명하였지만 현 주어진 조건에서는 사인은 정확하게 밝혀낼 수 없다는 게 유병헌 회장이 왜 숨졌는지 알 수 없게 되면서 이제 살아있을 때의 이동 경로와 사망 원인 파악은 경찰에 몫이 됐습니다. 경찰은 일단 시신 발견 지점 주변을 집중적으로 수색한다는 계획입니다. 유 회장이 별장에서 들고 나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안경과 스쿠알렌병, 육포 등을 찾아 이동 경로를 파악한다는 설명인데 사실상 백사장에서 바늘 찾기식 탐색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인정한 셈입니다. 유 회장의 조력자들이 대부분 도피 중이거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직접 조사가 어려운 상황도 경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수사 상황이 점점 답답해지면서 초동 수사에 대한 아쉬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히도 이번 사건도 역시 어떤 법의학적 현장에 대한 판단이 없었기 때문에 40일 동안 변사체가 유 회장인지 모르고 있었던 데 이어 경찰은 유 회장의 목뼈 일부와 지팡이를 잃어버렸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지난달 12일 시신을 옮기면서 목뼈 3개를 현장에 빠뜨렸는데 이 가운데 2개는 나중에 수습했지만 하나는 결국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시신 주변에 있던 지팡이도 경찰관이 찾아서 들고 가기까지 했지만 무슨 영문인지 순찰차에 타기 전에 사라졌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는 경찰. 앞으로의 수사 전망 역시 밝지 않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